뒤로 팔을 가져가셔서 빠져주세요. 세우시고 귀 옆으로 가져주세요. 한번 들이마시면서 조금 가보세요. 내쉬면서 오른쪽으로 자, 요리만 하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전체로 상체만 하세요. 살짝 이렇게 펴보세요. 뻐근함을 느끼는 곳에 마음으로 느끼세요. 뻐근함. 알았어요? 추나대나 추나대나 조마사나 조마사나 어깨 힘 빼세요. 양쪽 어깨가 앞으로 올라오세요. 들이마시면서 내쉬면서 그대로 길을 내쉬어. 바닥 찍으셨죠? 손 부셔서 뒤로 폴더. 아! 몇 번씩 또 오시게 한번 해주고. 아! 복부 닦으세요. 복부 닦으세요. 천천히 조용히 호흡하시면서 고개 드시고 손 꺼내서 다시 지점 중심으로 그대로 허리 쭉 피고 올라오세요. 허리 굽지 않게 허리 피고 허리 피고 허리 피고 허리 피고 이번에 두 배 가셨으면 다리를 엉덩이 이렇게 빠지지 않도록 마세요. 허벅지로 마세요. 허벅지 강화해요. 이쪽하고 여기 강화해요. 크게 크게 하세요. 그래서 엉덩이를 되도록 안으로 모으세요. 목 당기고 목 당기세요. 허벅지 당기면 내가 당겨져요. 밖으로 빠지잖아요. 노동장은 또 다른 노동장에서 올 수 없는 또 디테일한 또 부분이 있다고 하시잖아요. 정말 저 진짜 안쪽을 당기는 것 같아요, 진짜. 꼭 이렇게 외워야 하세요. 이거는 한 번 안 닫으셔도 돼요, 당연히. 빠지지 않게 많이 안 내려가셔도 돼요. 내려가서 여기까지 내려가시는데 얘가 이렇게 되지 않게 코가 좀 틀어지지 않게 반 서세요. 어깨 힘이 되시고 목 길어 멀어지고 느낌 마음을 느끼세요.
주세요. 7초만. 오, 좋았어. 올라오세요. 오, 이 체력도 너무 좋죠. 겁나 진짜. 다시 후. 자, 45도 하세요. 맨날 45도 맨날에 직각 그대로 두시고. 자, 뭐할 거게요? 그죠? 되는 분은 자세가 바른게 중요한 거니까 너무 많이 안 내려주세요. 내리지 마세요. 좀 더 올라오세요. 오케이, 그렇죠. 조금만 해. 조금만 내려주세요. 그쵸. 지금 언니 몸이 이렇게 되시거든요. 팔이 여기가 내 엉덩이는 지금 이 상황이 꼬여있어요. 그래서 거울 잠깐 보시면서 내가 지금까지 잘 되겠나 보세요. 이쪽 거울을 보면서. 지금 영란이 형이랑 언니 자세가 좋으시거든요. 한번 이렇게 보세요. 보시면 저 지금 눈빛 때려졌어요. 약간 어디 많이 좋아하시죠? 어디? 지금 여기가 얘는 너무 나가고 얘는 너무 밖으로 들어가고 얘는 내가 정리해놔야 돼. 네네네. 자, 이제 다시 올라오실게요. 그대로 올라오세요. 흔들림 없이. 자, 오른다리 아니 그건 아니야. 그대로 내려가세요. 조금 쉬고. 자, 자, 조금만 가져오세요. 1.5대. 자,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이렇게 발렇게 그대로 한번 허리 쭉 펴세요. 자, 하체 뒤통수 들어가요.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후. 복부 당기세요. 깊이 들어가세요. 이게 또 1.5배 때, 한배 때 느낌이 또 다 달라요. 2배 때 스트레칭 느낌이. 고개 드시고 전열. 자, 앞다리 구부시고요. 뒷다리 조금만 더 가져오셔요. 자, 그대로 뒷다리 구부시고 발등 땅에 붙여서 뒷발이 틀어지지 않게 딱 발을 일자로 잡아주시고요. 그대로 상체 이렇게 드시는 거 아니에요. 앞다리 90도 유지하시고요. 자, 그대로 쭉 들어 가슴과 가슴하고 이 허벅지가 닿으면서 겨드랑이 사이로 허벅지가 들어가게 잘 무시고 정렬하세요. 그리고 당기고 그대로 몸 앞으로 돌아오셔서 손을 내려오셔서 그대로 뒷다리 펴서 잘 스트레칭하세요. 허리 피는 게 중요해요. 허리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잘 펴시면서 다리가 내가 흔들릴 때 이쪽 팔로 얘를 잘 밀어내면서 허리를 쭉 펴시고 내쉬면서 깊이 들어가시고 내쉬는 분은 발을 오른쪽 땡겨주세요. 발로 그렇지. 오른 씨는 무리하지 말고 코인하시고 그렇죠. 내쉬는 분은 유연성이 되시는 분은 땡겨서 좀 더 안도록 깊이 내려가는 거고요. 자, 허리 이렇게 오지 않게 이쪽 팔로 다리 밖으로 밀면서 허리 똑바로 세우세요. 은주리 안 하지? 자, 이제 올라오셔서 저번에 제가 좀 강화된 거 했었잖아요. 조금만 한 배 반 정도나 두 배 정도, 두 배는 많고 한 배 반만 옆에 세우세요. 깊이 앉으세요. 똥놀아서 얘기하는 거 두는 어디서 볼까? 맨날 저거요. 힘드시고 언니 언니 힘드 언니 힘드시니까 제가 처음에 가르쳐드린 거 있잖아요. 언니 저거 아세요? 유지. 안 되는 분들은 저 기초자세 가르쳐준 거 있잖아. 이거 되는 사람은 많이 벌려서
주영이 호를 잘 피세요. 등이 이렇게 발목이 틀어지지 않게 일자로 가지고 오세요. 발. 자, 그대로 손 바닥 빨판 개구리 손 해서 바닥 전체 집으시고 등을 세우세요. 자, 겨드랑이와 가슴 사이로 발이 허벅지가 들어가 있어요. 정렬하세요. 그대로 발날 세우시고요. 일어나셔서 그대로 조금만 뒤다리 가지고 오세요. 자, 한번 허리 정렬. 깊이 내려가세요. 뒤통수. 우와! 등을 말지 마시고 항상 제가 얘기하죠. 등은 편안히. 그대로 뒷다리 45도 걸고 계시죠? 손 바닥 치우시거나 발목 잡으시거나 삼각자세 들어갈 거예요. 언니는 아까 제가 여기 잡으려고 했죠? 손을 여기. 그쵸? 자, 삼각자세 트리플 하나 피세요. 활짝 피세요. 이 트리플 하나가 손발을 따뜻하게 해줘요. 말아 드세요. Y 스쿼트에서는 느낌이 여기서 와요.
근데 크게 언제 우리가 확장 필요가 없잖아요. 기회를 잘하셨어요. 그대로 알아서 천천히 놔주시고요. 이번에는 왼쪽부터 갈게요. 귀 뒤로 손을 살짝 손목을 잡고 당겨주세요. 반대 오른손 왼손을 당겨 흔들려주세요.
엄청나게 하체에 갖다 붓는 거예요, 에너지를. 자, 마시고. 이렇게 한번 들었다가, 이만까지 안 찍으셔도 돼요. 이 상태 어깨 쭉 빼면서, 허리 펴요.
이번에 우디다 한 번만 하고 갈게요. 내전근 가고 하고 갈게요. 자. 앉으시고, 체중 뒤로, 발바닥 뒤로 체중 이동 살짝 하시고. 지영아, 허리가 너무 말렸어. 아파. 이거는, 옳지. 아니, 옳지. 팔만 지금 이게 어깨가 덜 열려가지고, 여기만 들어가. 당기고, 옳지. 시선 정확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체중 이동이 이 뒤쪽으로 많이 가야 돼. 그렇지. 저 발라 앞으로 잘 세웠어요. 좋아요. 내로. 무릎 딱, 무릎에 힘 주어서 양쪽 무릎 붙이세요. 꽉 붙이세요. 내전근 강화. 자, 이제 올라오세요. 별거 아닌데도 내전근이 상당히 힘들어가지는 거예요. 엄청난 운동이시고. 자, 이제 우리 하체 스쿼트 좀 할게요. 하체. 자. 여기서 아까 트리코나 선악관 했지? 그러면 우리 서서 하는 네 가지 동작 스쿼트 들어가고요. 앉아서 하는 게 좋지? 오늘은 박지자세 버티기와 한번 아사나 버티기가 들어갈 거예요. 자, 이만 쳐. 팔 너무 조금 벌리셨어요. 어머니세요. 다리 이게 아니라 살짝 안 보고 말고 아니면 일자. 그렇지. 요 조금 더 가세요. 그렇지. 네. 숨에 가득. 깊이. 한번 더. 그 내쉬고. 숨에 가득. 내쉬면서 앞으로 쭉 굽히고. 자, 내려가셔서 손 바닥. 무릎 앞쪽에 이렇게 놓으세요. 허리가 둘러놨다가 쭉 펴셨다가 그대로 손짓 쭉 떨어뜨리세요. 팔이 벌어지지 않게 팔을 모으셔서 우리 평소에 어제도 플랭크 자세 집중적이죠. 플랭크 자세 팔을 모으듯이 팔 살짝 삼각 엘보를 살짝 안으로 모으세요. 상체 힘 쭉 떨어뜨리세요. 자, 고개 들고, 일자. 전열, 들이마시고, 후. 하시고. 한번 더. 후. 그대로 허리, 몸이 쪼이시겠죠? 내쉬는 부분이 쪼이시죠? 그 느낌. 자, 다시 한 번, 폐고, 폐고. 배고프고 조이면서 그 조이면 그대로 조이면서 내려가셔서 허리 한 번 주면 쭉 하시고 배에 힘 풀지 마세요. 조금만 더 내쉬고 그대로 떨어뜨리세요. 목 당기면서 목 당기시고 한 번 닫고 닫으시고 이번에는 손 뒤에 빠지겠어요. 단단히 잡으세요. 풀리지 않게 꽉꽉 잡으세요. 한번 어깨를 이가 잡힐 정도로 웃게 되세요. 아니었어요. 네, 여기서 아, 시원해. 아, 시원해. 들이마시고, 내려가세요. 자, 내려가셔서. 항문 닫으시고, 너무 닫을 크지 않게, 여기 쉬세요. 몸을 당기고. 숨은 조금씩 쉴 때마다 팔을 좀더 뒤로 뒤로 좀더 넘겨보세요. 좀더 넘겨보세요. 손을 앉아서 하는 하체 스쿼트 할게요.
정글 자세 먼저 한번 들어가고요. 반다산나 가슴업 허리 펴고 눈 살짝 아래쪽 바라보시고 다리 무릎 펴서 그대로 눈 떠도 돼요. 이렇게 떠도 돼요. 이렇게 하지 않고 떠도 돼요. 뜨는 게 정답이고요. 원인 교과서고요. 쫙 올라가세요. 손으로 단단히 받아보시고요. 제가 지금 이쪽 손이기 때문에 내가 이쪽은 잘 앉았는데 실질적으로 완전히 다 뒤게 완전히 뒤인 거예요. 같이 올린 거예요. 손으로 몸을 상체를 허리 펴시고 허리가 좀 무거워요. 단단한 사람이 되게 심플 자세예요. 내리고 힘 빼고 정글 자세 본인이 편한 곳에 가서 손을 넣어보세요. 그렇죠. 본인이 편하신 것 같아서 무릎도 대고 주머니도 대고 완전히 뒤 주머니 닿지 않아도 돼. 너무 힘드시면 우리 연구실처럼 살짝 이렇게 해주시고요. 중요한 건 발목을 대고 좀 많이 땅도 운동을 해야 돼요. 제가 연구실에 몰라 힘들면 이렇게 하라고 했어. 갖고 와서 그게 아프게 됐어. 복골 당기기, 복골 안 당기기가 안 되니까 복골 당기고 복골 집어넣는데도 안 돼. 복골 당기고 허리 많은 게 아니라 허리를 피 뽑으면서 뭐 쭉 뽑으셨다가 내려 올라오세요. 어떻게 뒤는 낼 때 확실하게 조이세요. 광대근 잘하셨어요. 한 다리 전립선 예방 전립선 안 먹었대. 발광 팔팔 소변 팔팔. 자 펴시고 아까 밖에 본인이 가장 많이 가지는 곳까지만 가셔서 거기에 머무르세요. 넘기시고 계셔야 돼요. 방문까지는 안 닫으셔도 되는데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목으로 꼭 당기시오. 머리 들고 자, 그리고 살살 해서 올라오세요. 빨리 하시면 안 돼요. 항상 천천히 하셔야 돼요. 이거는 자, 오른발 펴시고 호흡 옆에 가져가고 자, 한번 몸 잡아 그리고 한나가 잡으면서 숨을 빼서 앞으로 살짝 앞으로 가셔서
숨이 가득 당기면서 흘러내면서 가셔서 자 언니 가실 때까지만 손 뻗으셔서 중요한 거 자지 등이 내려가면 안 돼. 자 이렇게 펴서 고개를 들어서 발끝을 넘어 가보세요. 내 발끝 발톱에 땡기고 가보세요. 뭐 매니큐가 뺏겨졌네. 다시 발라야 되네. 자 발바닥에 집중하시고 아 발톱에 뺏겼어요. 같은 미라핀이 일요일날 여기 잡아먹었다. 자 이번에는 손 뻗어서 반대로 가져오셔서 앞으로 한 손 앞 한 뼘 앞에 손 오른 왼손을 집으시고 그대로 허리 한번 쭉 뽑았다 그대로 쭉 내려가세요. 이때 상당히 안쪽으로 복부가 바닥에 닿으실 수 있어요. 한 손 한 손 밀어 올라가세요. 한 손 하셨어요. 이번에는요 아까보다 조금 더 말려보세요. 뒤를 밀면서 고개를 틀어보세요. 몸 트세요. 확실히 트세요. 복부 당기세요. 한번 닫고요. 한번 닫으세요. 한번 닫아야 우리 조근 에너지를 단전해 간다고 해요. 고개부터 돌리시고요. 손을 어떻게 앞으로 돌려서 오른손 걸어서 이 회사 때문에 더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살찌는 게 더 좋은 거야. 왜? 너 뭐지? 관절이 없는 거예요. 관절이 관절 관절이 관절이 여기 고관절 이게 지금 고관절 추나하는 거거든요. 고관절도 안 따라주고 이게 디스크 쉬워하는 자세인데 자부심이 없구나. 이게 안 따라주는 게 쉬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냥 너 시간 불안해? 나도 불안이야. 최대한 내려가셨으면 말씀을 내려가시고 한번 닫고 또
몸 생식기랑 정화하는 콩팥이랑 좀 정화하는 동작이에요. 한번 닦고 계시죠. 이거는 그 어드밴스 시리즈에 있어요. 이럴수록 허벅지 무릎 쪽 힘주면서 더 크게 확장하셔야 돼요. 앉아야 돼, 가만히 앉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 건데 너무 힘들어요. 내려갈게요. 손 내쉬고 내려가시고 발 많이 안 당기셔도 돼요. 그냥 힘드신 분은 이렇게 코인하시면 돼요. 편안하게 하세요. 나중에 다 확장되고 나면 그때는 용의실 자주 가보세요. 지금 멀어지는 용의실 더 많이 가보세요. 용의실 엄청 벌어졌어요. 옛날에 이거 안 벌어졌는데 지금 많이 벌어져요. 저 원하지 않으신데 안 나오던 있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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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잖아 처음에 한 번에 손 내려가지 마시고 지점을 통증을 느끼는 부위가 있어요. 그 지점을 좀 넘쳐서 느끼세요. 그 지점이 힘이 들어갔잖아요. 무릎이 힘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공부 동안 살짝 느꼈다가 조금 이따 그 무릎에 힘을 툭 풀어보세요.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부분도 있고 풀리는 타이밍이 중요한 건 이렇게 하고 있어서 등이 이렇게 말리면 안 돼요. 이런식 등 말려서 등 피세요. 많이 안 내려가도 돼요. 등을 피세요. 많이 심하게 앉아도 돼요. 살짝만 앉으셔도 돼요. 네, 이거는 자골신경통 여러 가지로 정말 닥치자 되는 냉니통, 생식기 모든 장내의 장 기관을 활성화시켜서 그런 미도 그거 고관절이 불안해요. 이 고관절 골반 추라는 거거든요. 자글신경 디스크 척추. 자, 그대로부터 조금만 더 가보세요. 우리 지금 1분 넘게 했어요. 저 시에 10시까지 되는 거예요. 자, 그대로 본인이 가시는 마음으로 가세요. 이겨내면 또 벌어지고 이게 되는
너무 뭔데 밤마다 아프대요. 근데 그것들을 이겨내야 저 벌어지고 이게. 우리 지금 그래도 4분 있어. 좀 이제 올라올게. 힘들어 가시죠. 천천히 미세요. 천천히 미세요. 빨리 주무시고. 금방 가주시고 마시고 손 뒤로 충분히 몸 세우시고 그대로 살살살살. 잘 잤어요 혹시? 다리 모아줄게요. 자, 그리고 안아주세요. 와, 조금 수고했어. 완전 너무 수고했어요. 아이고, 머리 자세 들어갈게요. 찢었어요. 골반을 모아줘야 돼요. 그리고 분량이라서 이렇게 달았는데 쫙 흘리시고 마시고 복당경이 그냥 내려가셔서 그냥 툭 떨어뜨리세요. 상체로 하체. 오늘은 금요일이니까 호흡도 많이 해요. 일부러 좀 해봤어요. 호흡을 너무 안 해가지고. 자, 오늘요. 시동을 해서 뭐 하는지. 손바닥 꾸며야 되는데. 내 또 하고요. 자, 이렇게 맞아서 엉덩이 뒤끝을 살짝 보셔요. 감자 하셔도 되고, 감자 안 되시는 분은 저처럼 이렇게 앉으셔도 되고, 아니면 내가 보통 이렇게 감자 들었을 때 불편한 다리 있죠. 안 올라가지는 다리, 그 다리를 이동하고 앉으세요. 가부좌를 할 수 있으면 물론 가부좌를 하는 게 좋아요. 처음에는 이게 가부좌가 쉬운데 하다 보면 발목이 치유되거든요. 그래서 잠깐 하더라도 가부좌를 좀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예쁘게 쉬고
안쪽으로 펴보세요. 아니면 이렇게 앞으로 딱 가셔야 돼요. 정자세가 부처님 자세가 돼요. 호흡은 종료할까요? 아니면 혹시 뭐 할까요? 교훈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혼잡이가 아니기 때문에 겨울에는 교훈을 많이 해서 호흡기를 다스리는데요. 저는 혹시 혹시 근데 약간 빠르게 잡네요. 호흡 숨 쉬고요. 이거는 아시타카 호흡이고요. 같은 장르 같은 복식이라기도 이거는 아사나 호흡이고 호흡은 본인들이 원하는 걸로 하시는데 아사나 호흡 하실 때는 꼭 입이 벌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혀끝을 천장에 살짝 붙이셔서 기도로 찬 공기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도록 이것만 유의하시고요. 호흡 편하시게 들어가세요. 손 본인이 오늘날 피곤한 두번 다 숨겨주셨고 피곤한 날 5번째 다섯 번째 숟가락 그렇죠. 피곤한 날 그 다음에 아유 까박정신 네, 남편 건강 지금 요즘 몸 컨디션이 안 좋아요. 이렇게 하시고 내가 간다 이렇게 아우 걱정하네요. 사람이 많이 많아지셨네. 이게 왜 손이 많으셨어? 이게 무슨 가사님 계셨어? 혹시 호흡 하실 분들은 들이마시고 잠깐 멈추셔야 돼요. 2-3초 그 다음에 내쉬고 정내 호흡 하신 분들은 빠르게 치세요. 배를 그래야 호흡 운동 되시고 주변 힘들 때 실을 보이시며 꼬박하시고요. 호흡이 숨기신 분은 이렇게 해놓을게요. 한번 크게 들이마시고요. 참아요. 한 번 더. 그러면 처음에는 안 느껴지는데 몇 번 하면 공기가 이렇게 모여있는 게 느껴져요. 그게 그걸 참고 있으면 천천히 이렇게 내려가서 느껴져요. 천천히 내려가서
공부를 했다. 했다. 공부를 했다. 최대한 공부를 했다.